지금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평생 그 쫓겨가면서 하던 일 다 이제 놓으시고 대부분을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다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넉자가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종을 속으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른다. 바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모소를 하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조모소하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따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남이 시키는 일 시간 내에 해내려고 할 때 그보다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보다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없어. 더군다나 그것을 품을 팔기 위해서 한 시간에 얼마 또는 여덟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한정된 그 하루를 살 때 그보다 고달픔이 있다. 네. 고달픔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남 여생을 조모소보자. 네.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2시 반서부터 5시까지 조소입니다. 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근데 그 천재 김웅룡의 그 참 실감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3살부터 그렇게 그냥 끌어당길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참 핍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좀 오늘날 와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까 하는 게 있어요. 그 공자도 마지막 70을 뭐라고 그랬어요? 종심소욕 부리고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70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자는 자기가 산 연령까지만 얘기했지 80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면 그야말로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동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차를 몰아도 젊은 나이에는 남을 추월도 하고 또는 차선을 바꿔가기도 하지만 내가 70이 넘어서 차를 몰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 한 발짝 남 앞서가서 모를 것이냐. 선대로 그 교통 법규대로 몰아도 내 생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역시 그 뭔가 철기야. 욕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욕. 내가 만든 말이 살아보니까 법이 별게 아니야. 무욕즉법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없으면 곧 법이야. 무욕즉법이. 욕심이 있으면 그건 벌써 위법이더라 그러니까. 무욕즉법이. 그 요새 우리나라 그 지금 새로 운 정부의 장관 뭐 여러 차관 모두 그 국립 그 청문회 가서 그 시달림을 보니까 그 시달림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네, 역시 과욕에서 과욕. 이렇게 살아보니까 70을 넘어서 살아보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만들어져. 네. 욕직 법이더라. 욕심 없는 거 그것이 곧 법이더라.
욕심 뿌리기 있다니 법을 위반하고. 그 내가 그 어제 그저께 이 뭐야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돼서 또 느낌을 하나 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유감이라 춘일 고창 기가 해빈 창수의 관어대라 개성공역 하하니 3대 해민 이서지 개성공단을 폐쇄함에 내 느낌점 그 춘일 고창이라 그 봄날 아침 그 봄날 아침 해가 고창 고는 두드릴 고자죠 퇴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지 그 창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그 아침 봄 햇살이 창문에 비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시어를 쓰기 위해서 두드리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하출 그 섬돌 아래로 내려가니 해빙 창수 관우래 얼음 녹은 물이 불어서 저 골짜기 얼음 녹은 물이 불어서 관어래라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겠구나 거기 우에 기구에서 하출인데 밑에서는 어래라 그러니까 그 기구와 승구는 대장을 이룬다 해서 대구가 돼야 돼 서로 그러니까 춘일 고창에 해빙 창수 계하출 관례 대구가 된다 근데 이 기승 전에 전구에서는 반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봄이 계절에 따라서 지금 막 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야 그 계절은 속임이 없이 해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찾아오는데 개성공영 하하니 개성공단은 어째서 이렇게 추운 날씨냐 이렇게 추운 날씨냐 아주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한겨울이야 하하니 3대 해민 기서지 결구에 우회 전체를 갖다가 이제 매제해 준다 3대 해민을 했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3대 해민이야 그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국 민족을 해하고 있다 그러니 기서지 어찌 그 대주를 용서할 수 있겠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계절은 속임없이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는데 네. 왜 개성공단에 북한에 저 못된 짓은 한겨울이냐 그러니까 그러니 하늘이 저렇게 속임없이 매년 봄을 찾아오는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3대 해민하는 자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반드시 치료하리라. 반드시 죄를 가드리라. 굳이 우리가 뭐, 포탄으로 쳐서 뭐, 할 필요 없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개성공단 폐쇄 일에 내가 느낌을 적어본다. 괜찮네? 기구와 승구의 얘기가 그 완전히 클라이맥스에서 반전하면서 개성공단의 얘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앞에는 바로 이렇게 자연은 그 속임없이 계절이 순서에 따라 찾아오고 그런데 왜 그 북한에는 그 모양이냐 여기 기자가 어떻게 해서 어찌 기자 어찌 어찌 서재흐리 어찌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여기 지금 우는 뭘로 돼 있어요? 내 뒤로 돼 있다. 내 뒤로 돼 있어. 이런 경우에 전구의 마지막 자는 측성해야 돼. 그러니까 평성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면 당연히 측성이죠. 네. 입성은 측성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 시를 지으면서도 여기에는 글자 배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우리 지금 한국 땅에는 춘일이 오는데 그 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에는 한일이라 그 춘일 한일도 의도적으로 쓴 것이다. 춘일 한일. 그리고 관을 해라. 그 참 골짜기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부르면 자연히 물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고기 올라와서 입을 딱딱 벌리고 뭘 먹을 걸 찾으려고 하는 걸 보는 거. 그래서 고기를 보는 거 옛날부터 정자 이름을 관어정이라 그런 것도 있죠. 관어정이라. 여기 선생님 견자를 안 쓰는 견자도 보는 건데 경직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볼 견자를 써도 어선 같지 않습니까? 견어라 이러면 거는 식구로서 안 맞는 것이 관어래. 견어정 이런 말은 안 쓴다. 그러니까 시어로서 쓰는 말을 찾아서 쓰는 거. 이것이 시 짓는 데 또 중요한 것이네. 그 천수 청자는 그게 좀 어려운 자 일부러 쓰신 거. 네? 또 그것도 하나의 형축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자 쓰신 거. 아니 꼭 그런 거. 물보를 청자. 비가 무슨 비가 와서 물이 붓는다든지 눈이 녹아서 물이 붓는데 창이라는 말 그래서 창이란다. 넘치다. 물보로서 오늘 나눠준 자료 또 있죠? 강릉 포선. 강릉 포선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네. 강릉 포선. 오왕왈 자례하고 초물여차 대왈 원중유수 이상